하늘을 맑은 것 같은데 여전히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마우라라는 업체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마우라의 성지라고 하는 한국마우라. 동네 카센터에서 마우라를 가게 되면 한 2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국마우라는 10만원 초반, 11만원 정도면 교환한다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중입니다.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근데 마우라의 성지라고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스파크가 마우라에서 소리가 약간 나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부릉부릉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하러 갔을 때 카센터 사장님께서 마우라가 약간 빵꾸가 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우라를 교환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 마우라 얼마나 마우라의 성지인지 사장님도 만나 뵙고 얼마나 잘 교환해 주시는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차는 그렇게 막히진 않지만 여전히 차량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안평 쪽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300m만 가면 제가 가고자 하는 한국마우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골목 쪽에 저기 한국마우라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왜요, 왜요? 엔진 미미도 나왔다고 합니다. 수리를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를 교환을 했는데요. 일단 마우라 이제 중간 부분만 갈아도 되는데 끝부분도 부식이 많이 보여서 멀어서 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마우라 교체 비용은 11만원에서 만원이 올랐다고 그래요. 부품비가. 그래서 12만원을 현금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보시고 슈퍼마운트는 전부터 나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미미, 엔진 떨림을 잡아주는 엔진 미미, 센터 미미를 교환을 했는데 수도 카센터라는 곳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양쪽 슈퍼마운트 그리고 엔진 미미까지 14만원에 교환을 했습니다. 차가 15만 정도 되니까 교환할 게 하나 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발이 되어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잘 교환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인데요.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소소한 이야기